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다리를 높게 드시고 다리앞근을 강하게 조입니다. 자, 의식은 허리 뒤쪽 심장 부위에 그대로 멈추고 계세요. 최대한 참았다가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다리를 높게,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허리가 자극이 안 되니까 반드시 펴시고요. 최대한 참으셨다가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상상에만 하셔도 허리가 강화되면서 신장의 기운이 잘 도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으실 거고요. 한번 엎드려서 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늘을 보는 양한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을 대고 한번 누워보세요. 양 발끝은 모으시고 손바닥으로 허리를 받칩니다.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다리를 차서 천장 또는 하늘을 위해서 쭉 올려주세요. 다리는 좀 더 뒤로 보내서 발끝에서 어깨까지 일자가 되게 하시고요. 영 물구나무서기 자세니까 경추 디스크, 생리하시는 분 고혈압, 머리 위쪽 질병 있는 분들은 좀 피하시고요. 자, 자세가 완성되고 나면 왼 다리, 오른 다리 천천히 내려놓으시고요. 손을 가볍게 움직여서 신장 부위를 잘 찾아보세요. 균형이 잘 잡히게 되면 왼발, 오른발 쭉 펴시고 엄지발끝 반쪽에 힘을 주세요. 손바닥으로 허리를 받치고 있으니까 신장 부위에 찌릿한 느낌이 오면서 열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지나치게 통증이 오고 다리 안쪽까지 당기고 열감이 느껴진다 생각되시면 한번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을 마실 때 배가 나오게 하셨다가 내쉴 때 들어가기를 처음에는 30초에서 1분, 1분 30초까지 늘려보시고요. 손목이 너무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버티기 힘들다 할 때는 자세를 풀었다가 완성하기를 반복해보세요. 자, 천천히 깊게 복식 호흡하시면서 신장 부위에 오는 자극을 잘 느껴보시고요. 충분히 자극이 되셨다 했을 때 오른발, 왼발 구부리시고 서서히 자세를 풀어서 이완합니다. 자,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긴장감을 풀어주시고요. 자, 지금처럼 메뚜기 자세, 구름다리 자세만으로도 신장 부위가 굉장히 많이 튼튼해지고 자극되었구나 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방광에 병이 들면 아랫배 어느 쪽이든지 한쪽으로 부어서 아프고요. 또 손으로 만지면 요의가 느껴지긴 하지만 소변은 나오지 않는 증상을 보입니다. 방광 경락은 눈의 안에서 시작해서 척추의 길이끈을 따라서 다리 뒤를 타고 발 뒤꿈치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럼 배설을 좋게 하고 방광을 튼튼하게 하는 동작인 앞으로 구부리기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무릎을 쭉 펴세요. 반드시 발끝을 모으고 무릎을 펴셔야지만 다리 뒤쪽에 방광경이 잘 자극이 됩니다. 자, 숨을 내쉬었다가 숨을 가득히 마시고요. 멈춘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서 다리 뒤쪽 방광경을 강하게 자극하시고요. 그대로 멈춘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점점 더 배가 등에 닿을 정도로 강하게 수축합니다. 배가 쭉 되면서 다리 뒤쪽에 방광경이 강하게 자극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숨을 마시면서 발효하시고요. 자, 이제 숨을 내쉬었다가 숨배 가득히 멈추시고 턱을 당기시고요. 배를 쭉 앞으로 두 번째 손가락으로 발끝을 잡아주셔도 똑같은 자극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멈추고 계셨다가 더 이상 숨을 참기 어려울 때 숨을 내쉬면서 점점 더 내려가시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배를 수축하게 되면 항문 아래쪽에 발약근이 조여지면서 몸 중심에 수신나라는 기운이 잘 풀어져서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죠. 마시면서 발효하시고요. 숨을 내쉬었다가 숨배 가득히 마십니다.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기시고요. 배를 천천히 더 앞으로 발끝을 잡습니다. 최대한 내려가서 유연하신 분들은 손을 앞으로 내어서 손목을 가볍게 잡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척추와 또는 척추 기립근 또 방광경을 자극하게 되죠. 네, 더 이상 참기 힘들 때 자세를 풀어주시는데요. 다리 뒤쪽에 얼만큼 큰 자극이 왔나를 체크해 보시고요. 숙여지지 않는데 하신다거나 다리 뒤가 너무 아플 때는 보다 자주 해보세요. 방광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상초는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누어지는데요. 상초는 호흡기 계통, 중초는 소화기 계통, 하초는 생식기 또 노폐물을 내보내는 계통의 기관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기관이 다 몸 안에서 오장육부를 다스리기 때문에 상초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히 하는 소리를 내게 되면 뜨거운 열기는 아래로 또 찬 기운은 위로 올려서 기운의 중용을 맞춰줍니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히 따라서 3초가 상하게 되면 배가 더부룩한 느낌을 갖게 되고요. 아랫배가 단단해지죠. 또 상초가 상하게 되면 숨이 굉장히 차게 되고요. 중초가 상하게 되면 갈증이 심해지고요. 팔다리의 관절이 아프면서 늑골뼈 사이사이가 당기기도 합니다. 또 기침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하초가 상하게 되면 배설 활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3초의 경락은 네 번째 손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팔을 지나 어깨, 목 뒤, 관자놀이까지 연결되는데요. 이런 3초의 좋은 요가는 뒤집어주는, 그러니까 배꼽이 위로, 입천장이 아래로 내려가는 역전 무드라인 역물구나무서기와 물구나무서기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물구나무서기나 역물구나무서기는 직립으로 생기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만큼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물구나무서기 동작을 해볼까요? 물구나무서기는 하타요가의 왕이라고 하고요. 역물구나무서기는 여왕체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에게 혹은 남성에게 좋은 체위인데요. 동양에서도 그와 같은 이치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양기에 해당하고 몸 아래쪽은 음기에 해당한다고 보죠. 그래서 가벼운 차이지만 물구나무서기를 하셨을 때는 머리 위쪽에 큰 자극이 가거나 눈 밑이 뿔긋뿔긋 올라오기도 하고요. 역 물구나무서기를 하셨을 때는 목 아래부터 허리, 배, 등 뒤가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물구나무서기 동작을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이동하셔서요. 처음에는 무릎을 꿇으시고 양손을 깍지를 낍니다. 팔의 간격을 잘 모르실 때는 팔꿈치를 잡았다가 살짝 놓아주셔도 좋고요. 팔꿈치를 마치 귀 옆에 붙인다고 생각하고 가져갑니다. 머리 뒤쪽이 작게 하시고요. 손을 뗄 수 있게끔 편안하게 대어주기만 합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엉덩이를 가볍게 두세요. 다리를 최대한 끌어와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무릎을 최대한 모아서 쭉 펴주시면 반 정도는 물구나무서기가 된 상태고요. 양 발을 가볍게 모아서 천장을 향해서 펴줍니다. 발끝에서 어깨까지 일자가 되게 하시고요. 팔꿈치가 벌어지면 무게중심이 흩어져서 오래 서 계시기 어려우니까요. 팔꿈치는 되도록 모아줍니다.
천천히 깊게 복식 호흡을 하시고 처음에는 1분, 1분 30초, 3분, 5분에서 7분 서서히 늘려가시고요. 가능한 10분 이상 쓰실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이겠습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려우실 때는 한 발 한 발 내려놓으시고 마치 아기가 태반에 있는 모습으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다음은 역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겠습니다. 양 발을 붙이시고 등을 대고 누우신 상태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받쳐줍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다리를 쳐서 머리 위로 올립니다. 자, 이때 다리가 여기밖에 올라가지 않는다 할 때는 반드시 허리를 받치고 그 자세에서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하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다리를 더 뒤로 배를 쭉 앞으로 빼줍니다. 천천히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복식 호흡을 하세요. 다리는 보다 더 뒤로 발끝과 뒤꿈치 붙이시고 복숭아뼈 안쪽을 붙여줍니다. 배가 들고 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장의 흐름을 잘 느껴보시고요. 거꾸로 서주는 것만으로도 종아리와 허리가 가늘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잔주름이 없어지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거꾸로 서신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하니까 보다 효과적으로 장이 정화되겠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셨다 하면서 가능한 10분 이상 서주시되 처음에는 조금 하셨다가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시고요. 천천히 내려오셔서 송장체 위로 고개를 좌우로 돌린 다음에 휴식을 취합니다. 물구나무 서기 하셨을 때는 머리 위쪽에 강한 자극이 가고 역 물구나무 서기 하셨을 때는 몸 아래쪽이 자극이 온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편안하게 이완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던 복식 호흡법 기억하고 계시죠? 자, 여자분들은 오른손발을, 남자분들은 왼손발을 위로 하셨을 때 여성에게 혹은 남성에게 생기는 질병이 빨리 해소되어서 보다 깊은 명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셔서 동쪽이나 북쪽을 향해 앉으시고요. 방석을 가볍게 접어서 엉덩이 뒤에 받쳐주면 보다 수월하게 복식 호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은 하복부에 두시고요.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면서 마음을 집중하시다 보면 떠있던 마음의 상태도 안정되게 됩니다. 들고 나는 숨을 바라보시면서 편안하게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